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은 남자가 40대가 되면 절식남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식남의 뜻은 제가 미리 적어 놨죠. 결혼이나 연애 등 이성에 성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남자. 쉽게 말해, 연애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뭐, 절식남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절식남이 최근에 와서 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목에 뭘 달았습니까? 전제는 40대라고 달았어요. 40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가 40대가 되면 40대 진입하게 되면 결혼에 적극적이기보다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 여자분들한테 절대 좋은 소리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근본적으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대 여자들이 결혼할 사람들은 40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30대 중반. 근데 40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면 뭐 자기들이 아무리 결혼을 외쳐도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뇌피셜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좀 공감하시잖아요. 물론 40대가 되고 나서도 남자가 혼인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결혼을 목을 내는 사람도 있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어떤 이론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40대가 되면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할까? 절식남이 되는 걸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남자가 40대가 되면, 연애 효과, 네, 성욕이 감소합니다. 자, 방황 못 하시겠죠? 확실한 이유죠. 예, 네, 40대가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가 좀 이성적이 돼. 원래 남자 이성적인데 40대가 되면 이성적인 능력이 더 커져요. 사실 남자 이성적인 능력이 좋다는 높아진다는 거 여자한테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여자한테 끌린다는 건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남자 객관적으로 40대가 되면 연애요.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그리고 뭐 어떤 여자 관계를 이루고 싶다. 그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성기능 같은 게 떨어지고, 40대가 되면 이제 남자들 또 여성 호르몬이 또 증가하게 되고. 물론 40대가 되고 나서도 이제 왕성하게 이제 연애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뭐 관계를 가진 그런 분도 있어요. 있는데, 확실히 숫자가 줄어요.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확실히 그전 20대, 30대보다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연애요. 성향이 줄어들면 사실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이거 말고 확실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자를 만나는데 드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자 너무 내가 세게 들어오네.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임팩트가 크다. 진짜 여러분 딱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죠. 진짜 왜냐하면 남자가 40대가 되면 피곤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하면 그냥 지우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뭐 30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40대가 되면 이게 더 심해. 집에 오면 그냥 빨리 씻고 자야지 이 마인드예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밥해 먹기 귀찮아 죽겠는데 여자까지 만난다고. 여러분 여자 만나는 것도 체력이 좋아야 만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성을 만나는 것도 내가 체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 만나는 건데 근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20대 때 생각해 봐. 막잠몇 시간 자면서 아니 밤 꼴딱 새가면서 쉬는 날 없이
여자한테 막 들이대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체력이 좋으니까 하는 거고요. 열정도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체력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 만나면서 또 티격태격 하는 게 너무 지겨워, 이거. 돈 아깝고. 그리고 데이트하려면 또 남자 돈 써야 되잖아요. 돈도 아까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남자가 40대 때 만나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가볍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가볍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또밥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돈 아까워, 솔직히 말해,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괜찮은 여자가 나올 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올 리가 없어요. 보나마나 30대, 그건 아니면 나랑 비슷한 나이대, 40대겠지. 그런 사람 봐서 뭐 하냐고. 돈 시간 다 아깝다 느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설령, 연애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 여자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대, 30대 여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귀면 결혼까지 작정하고 들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야, 1번, 2번, 3번 다 진짜 공감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내가 지었지만 이건 진짜 남자랑 반복해봐요, 여러분. 진짜. 이게 뭐냐 하면 남자부터 궁금하실까요? 남자가 한 40대 때 그러면 여자를 봐야 될 때, 그럼 몇 살을 봐야 될까? 한 30대, 뭐, 젊으면 30 초반이지. 남자 관리해야지. 그러면 30 중반이 후반, 아니면 나는 비슷한 나이대 봐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고 취업시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할것 같아? 아니죠. 나랑 사귀면 결혼까지 가야 돼. 나 책임져. 이렇게 나오기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연애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20대처럼 뭐 잠깐 만나다 뭐, 싫으면 헤어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여자한테 그렇게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여자분들 연애할 때, 계란 한판 지나서 만나면, 이 여자분들이 절대, 그냥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난 결혼 전제 아니면 안 만난다 그래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설령, 연애해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이제 저 나이 때 만난다 치면 선짜리예요, 선짜리. 선짜리면 이미 계산 다 때리고 만나는 거잖아. 결혼을 깔고 만나는 거지. 그냥 연애만 하겠다고 하면 여자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저런 분들 분명히 나하고 만나면 결혼 어쩌저쩌 할게 뻔히 보이는데, 뭐 하러 만나냐 생각이 들어서, 적신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거?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혼자 살아도 딱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괜찮은 시대입니다. 왜냐, 혼자 살아도 요즘에 밥 같은 거 대먹기 쉽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많고요. 여가 생활을 즐길 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뭐 이성을 못 만나서 외로운 거 말고는 사실 뭐 단점이 없어요, 이게. 물론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뭔가 좀 직업적으로 갖춰놓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좀 축적해놓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뭐 못해도 한 6천만 원 정도 버리고 뭐좀 집은 뭐 전세나 아니면 내 혼자 살수 있는 충분한 중간기 마련했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그렇게 치일 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꼭 결혼을 해서 뭐하러 내가 내 재산을 또 반띵해야 되냐?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아니 지금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은데 즐거운데.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설령 여자를 만나 결혼하더라도 30대 중반 이상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높고 그 나이대 여자분들은 난임과 불임 그리고
비영아 출산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절친남이라든지 이분들 연애 뭐 완전 싫다 여자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40대가 되면 남자들이 이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이 부분 아시죠? 5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얘기했지만 솔직히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설령 40대에서 여자 만나고 쳐요. 20대 못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뭐 돈이 많다거나 정말 외모가 뛰어나거나 관리 잘했다거나 이게 아니면, 아니 여자가 푹 빠졌던 그게 아저씨 같은 남자 만나고 막 그 아빠 같은 남자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내가 뭐 연애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찬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저출산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불임과 난임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사실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차서 결혼하게 되면 임신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아시잖아요. 임신이 안 될 가능성도 크고 거기다가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최근에 여러분 난임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 어떤 이제 임신 나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나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출산한다는 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도 알아요. 40대에서 내가 뭐 결혼한다고 치면 내가 정말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기 힘들 테고 그럼 나이가 찬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관계를 가졌을 경우 임신이 되냐? 출산이 가능하냐는 거죠. 솔직히 여자분들도 자신에게 못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결혼해가지고 살림 차려가지고 임신도 안 돼가 서로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출산해서 서로 힘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죠. 그 6번. 6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나이 40대면 슬슬 불안한 나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남자분이 사기업 다닌다고 치면 사실 이제는 좀 회사에서, 아, 내가 이제 좀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설령 결혼해도 회사에 붙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기업이라 치면. 뭐, 대기업 다닌다고 치면, 난 43살에 결혼했다고 쳐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남자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삼성 다닌다 쳐도, 삼성이 뭐 여러분 정년보장 해줍니까? 솔직히, 삼성은 한 40초반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서바이벌이에요. 보통 이 나이 때 많이 나오,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 남자들도 버티지 못해가지고. 사기업, 뭐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징글 못하면 길어야 10년이잖아요. 그럼 저기 결혼해가지고 애자 커 나가는데 난 직장을 나와야 돼. 그때 가서 뭐 할까? 이거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되죠, 여러분. 지금은 당장 괜찮은데 결혼해서 애 키우게 되면. 아, 임금피크제요? 그거는 보통 현장직이 많이 돼요, 현장직. 보통 사무직은 임금피크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어. 사무직은 보통 임금피크제 아닐까요? 보통 임금피크제, 그러니까 임금피크제가 뭐냐 하면, 이제, 정년되기 몇 년, 일을 이제 정년 연장시키고, 그, 연장시킨 대신, 급여를 이제 까서 일을 시키는 방식인데, 사무직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기준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뭐 애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학교까지 이제 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이제 가립박을 했는데 난 회사에서 나와야 돼. 돈 들어갈 때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부터 답이 없잖아, 남자 입장에서. 아,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구분이. 그리고 설령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녀 대학 보내기 전에, 자녀 고등학생 되면, 난자는 환갑이에요. 만 60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만 60세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받아줍니까? 그땐 학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만 60세 돼버리잖아. 서울대 학벌이 필요 없어. 그땐 학벌을 써먹을 수가 없는 나이에요. 다 은퇴한 나이에요. 어떤 좋은 회사나 아니면 이제 관직에 있던 분들도 은퇴한 나이잖아요. 만 60세가 돼버리면. 솔직히 이거는 공무원이 돼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나도 문제가 내가 어떻게든 보통은 이제 지금 우리 부모님 했던 것처럼 뭐 대학교 갈 때만이라도 뭐 양육에 필요한 어떤 학비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벌이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에이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에이틴 역할을 할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바란 나이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그래서 와 제가 얘기해 보니까요 1번에서 6번까지 뭐 피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서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 너무나 현실적인 주제다 사실 이거는 남자분들이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예요 사실 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자분들은 40대 남자들하고 결혼하기 빡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 많은 분들이 알아요. 나도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데, 이제 40대가 되면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이제 내가 회사에 다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구나. 그러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틸까? 그걸 생각할 나이잖아요. 돈은 많이 받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40대 가면 되면 결혼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로 그리고 하나 더 일곱 번째 이거 좀 얘기 많이 하는데 남자가 40대가 되면 지독하게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통 남자 이성적으로 변해요. 아까 이성적으로 변한 이유, 요거랑 비슷한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남자들이 꼴가락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 하면,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해주고 하는 그런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남자가 왜 이런 생각 가지냐면, 남자 40대가 넘어가면 안정.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뭐 성취하는 거, 이것도 행복이겠지만, 남자 나이 40대가 돼버리면, 안정이 안정. 삶이 불안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결혼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 형성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힘들게 이겨놨던 거,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결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때 되면, 굳이 모험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나이가 찼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괜히 결혼이란 모험을 배팅했다가 잘못해버리면 복구가 안 되잖아, 여러분. 나이가 차버리면. 그거 알죠, 남자분들. 그래서 여자가 정말 능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갖춰진 사람 아니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 잘 들으세요. 남자 40대가 되면 없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남자는 좀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알잖아요. 40대가 되면 우리 결혼이 겁나요. 아니, 내가 힘들게 이겨놓은 거 혹시나 여자가 돈이 없고 취직 결혼하게 되면 내가 다 메꿨다. 거기서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 어떡해. 거기다 직장까지 잘려버리면. 씨.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누구한테 고생받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순정이 남자 입장. 아마 여자분들은 남자 입장을 모를 거예요. 남자가 40대가 되면 왜 결혼 생각이 없어지는지 모를 거야. 이건 여자분들이 꼭 봐야 돼요. 남자들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거라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기를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거 몰라. 몰라요. 근데 여자분이 들으면 사실 좀 뒤통수 세게 한대 맞은 것처럼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않거든요.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딱히 남자들이 여기에 대해 태클을 걸게 없거든요. 태클을 걸게 없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거 들으셔야 돼. 듣기 싫어도. 보통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자꾸 희망회로 돌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희망회로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40대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